최근 메이저리그를 씹어먹으며 경기장에서 야생마처럼 날뛰던 미국의 스포츠 스타가 한국에 와서 순한 양이 되자 전 세계 외신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괴물 같은 실력만큼이나 통제가 안 되던 그는 한국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 라며 솔직 고백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어진 그의 놀라운 발언에 외신들은 이게 진짜면 특종감인데? 라며 발칵 뒤집어졌다는데요. KBO 리그를 경험한 외국인 선수 중 최정상급 경력을 자랑하는 야시엘 푸이그, LA 다저스에서 류현진 선수와 한솥밥 먹은 절친으로도 유명하죠. 뛰어난 야구 재능에도 불구하고 다혈질 성격, 여러 돌발 행동, 팀내 불화 등이 문제가 되어 메이저리그에서 방출된 그는 한국에 온 뒤로도 부진한 성적 때문에 곤욕을 치렀지만 최근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즌 성적 타율 2할 8푼 4리, 21 홈런, 73 타점, OPS 0.860, 후반기 성적만 놓고 보면 강력한 리그 최우수 선수 후보인 이정후의 뒤를 이어 물오른 타격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시즌 20홈런을 터뜨린 여섯 번째 외국인 타자로 이름을 올리며 드디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 선수다운 면모를 뽐내고 있죠. 하지만 외신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의 성적보다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메이저리그 악동 이미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그의 태도였는데요. 불같은 성격 탓에 각종 사건 사고에 휘말리며 걸핏하면 구설수에 올랐던 푸이그가 한국에 와서는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얌전한 모습으로 야구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그가 경기 중 눈으로 욕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주심에 납득할 수 없는 스트라이크 판정에 화를 참는 표정으로 가만히 응시하는 푸이그.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달려들어 싸움이 났을 텐데 한층 성숙하게 대처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이 푸이그의 실력과 함께 매너도 같이 키웠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예의를 중시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한국 문화에 동화된 탓일까요? 한국 패치가 심하게 됐다며 꿈맥 소리를 듣는 제이미 로맥 선수가 생각나는데요. 캐나다에서 어린 친구들과 운동하는데 저한테 헤이 왓썹 이라고 인사하는 게 엄청 예의 없다고 느껴졌어요. 저한테 좀 더 공손하게 말하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처럼 한국화된 KBO 리그 외국인 선수들을 보면 푸이그 또한 그럴만도 합니다. 실제로 푸이그는 한국이 자신을 바꿔놨다며 특히 사고 후 인사하는 한국의 야구 문화를 극찬하면서 이것을 다른 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올 시즌 몸에 맞는 볼을 세 차례나 기록했던 푸이그.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어떤 짜증도 부리지 않은 채 오히려 쿨하게 일루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투수들은 그런 푸이그에게 인사를 하며 사고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 그는 확실히 좋은 문화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느껴져서 좋다 라고 호평했습니다. 타자가 배트 플립을 하고 투수는 삼진을 잡고 세레머니를 펼치는 것, 나는 이런 모습들이 야구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리그에서도 이런 사고 후 인사 문화를 도입한다면 벤치 클리어링 같은 싸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서로 감정적인 다툼을 줄일 수 있어 참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푸이그는 또한 매일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의 행복한 생활을 영상으로 담아 올리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드러나는 그의 표정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메이저리그를 떠나 멕시칸 리그나 도미니칸 윈터리그에서의 과묵했던 표정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죠. 메이저리그 시절에 팀원들과의 불화로 말이 많았던 푸이그는 현재 자신의 소속팀 키움 선수들과의 융화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데요. 동료 선수들 앞에서 말춤을 추기도 하고 껴안거나 뺨에 뽀뽀하는 것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푸이그. 확실히 한국 생활이 그의 인생에서 터닝포인트가 된 듯합니다. 사실 메이저리그는 선수 개인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푸이그가 미국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죠. 푸이그는 공산주의 국가인 자신의 고국 쿠바에서 어렵게 탈출한 뒤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서 뛰어난 실력으로 한순간에 부와 명예를 얻게 됐는데요. 이때 그는 갑작스러운 신분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각종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그는 결국 미국 주류 사회에서 외면당했죠. 주변에서 따뜻한 눈길로 그를 살펴주고 제대로 조언해줬다면 그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을 겁니다. 다혈질이지만 쿠바 출신이라 한국인처럼 정이 많은 푸이그. 한국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으며 슬럼프를 극복하고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난 한국 사람들이 매우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라고 말한 푸이그는 과거 류현진 선수와의 추억을 쌓으며 진작에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됐다고도 밝혔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V리그가 한국에 오자마자 한우를 사주며 한국과 KBO 리그의 문화, 경기 스타일 등을 알려주면서 많은 도움을 줬다는데요. 한국에서 다치지 말고 좋은 경험하라고 기운을 북돋아준 류현진 선수는 특히 한국에서는 선구안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V리그는 초반에 야구가 쉽지 않다, 한국 투수들의 공이 유난히 좋다라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였는데요. 그 와중에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며 몸을 추스른 뒤 조금씩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팀 1위 이정우 선수와의 선의의 경쟁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하죠. 부이그는 이정우는 나보다 야구를 더 잘하는 선수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선수에게 자극받으면서 팀과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현재 페이스를 시즌 끝까지 유지한다면 메릴 켈리와 에릭 테임즈처럼 또 한번 용병 선수 역수출 성공 사례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성적을 바탕으로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하여 커리어는 물론이고 많은 부를 쌓은 그들. 켈리는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냥 도움이 된 정도가 아니다. 야구는 물론이고 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국에서 보낸 기억과 모든 여정을 사랑한다 라고 아낌없는 애정을 드러냈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하는 한국 프로야구의 위상이 제대로 체감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앞선 성공 사례를 보고 수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두 해 뛰고 돌아가는 용병이 아닌 더스틴 리퍼트처럼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무르는 선수들도 많아졌죠. 한국에서 8년간 활약하며 102승을 거둔 역대 유일무이한 외국인 선수 더스틴 리퍼트는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일본 구단의 무수한 러브콜을 마다했을 뿐 아니라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뒤에는 아예 한국에 정착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용인의 야구교실을 설립하여 감독이자 코치로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이그 역시 몸값을 대폭 낮추면서까지 한국행을 택한 이유는 한국 야구에서 그만한 가치의 비전을 받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우누리에서 백조로 뒤늦게 빛을 내고 있는 그가 한국을 통해 메이저리그 복귀에 성공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